자유한국당이 1호 영입을 번복하고 1호 공약을 번복하더니 이제 친박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주택 공약인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 2015년에 1주택 증가율은 2.2%였습니다. 그때 빚내서 집사라는 그런 정책을 펼 때인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무려 2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살 미만이 40%를 차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법입니까?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법입니다. 기본 개념이 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극소수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율은 0.87%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발달시킨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왜곡입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혁신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지속적 폄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시간 일자리, 초단기 일자리라는 표현보다 단시간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청년은 학업, 그리고 여성은 육아 또는 가사,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런 단시간 일자리를 갖고자 했지만 그런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고용시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정부가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용직 노동자 비중,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임금 격차 지표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건 지표입니다. 단 하나 우리 40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성장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 노인 일자리가 다 늘어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살에서 64살 사이의 고용률이 66.8%입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30대, 50대는 연령대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게 노인 일자리를 비난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채 의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